자, 일단 리딩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다 읽으려고 하지 말자. 또 내용 파악을 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자입니다. 꼭그 말은 뭡니까? 빈칸의 위치가 일단 기본적으로 빈칸의 위치가 앞이나 가운데나 마지막에 있을 텐데 앞이나 가운데 있으면 일단은 뭐 상관없이 첫 번째 문장 정독하고 마지막 문장 읽거나 이렇게 1번 문제와 같이 블랭크가 마지막 문장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더앞 문장을 제대로 봐야겠죠? 그 다음에 중간에 어떤 흐름을 바꿔주는 접속사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 지금 첫 번째 문장을 정독해 보니까 Having debuted at number one on the bestseller list. 제가 데뷔했어요. 뭐, 베스트셀러 목록에 그 1위로 데뷔해서 Future Dream이라는 책이 attempt, 시도하는데, bring the natural science, 자연과학을요, 누구한테 보다 더 넓은 청중에게로 가져오고자 시도를 합니다. 일단은 소재 파악됐습니다. 뭐, 자연과학 서적이 베스트셀러 됐고, 이게 이제 많은 대중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 다음에 뭔가 바꿔주는 표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한번 쭉 해보다가, but 있나요? However, 없어요. 그런데 요거 보이세요? 예, go long을 하이라이트 한번 해보시면 go long, 좀 잘못 가다 이런 거. 자, 그럼 이거 보면은 where the books writers and editors go wrong is. 아, 결국 이거는 지금 부정적으로 이 책을 바라보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 책의 작가와 편집자들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이 isn't taking the necessary task of simplification too far. 뭐죠? Take too far. 이거는 너무 뭐하다? 도를 지나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순함이 그 필요한 단순함이 너무 도를 지나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연과학 책인데 너무 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단순화시켰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 다음에 우리가 갈 길은 마지막 문장 가야죠. 그래서 자, ultimately 결과적으로 얘도 하이라이트 쳐야겠네. 예, 이것도 나름 중요한 어떤 접속사가 되겠네요. 결과적으로, 자, Future Dream이라는 책은 어떤 작품인데, that work, that places scientific rigor. 리거 뜻이 뭐죠, 이게? 리걸? 요건 암기해야 될 단어입니다. 리걸. 엄격, 이런 뜻이에요. 엄격. 놓는다. 과학적인 엄격함을요, above commercial success. 상업적인 그런 성공 위에 놓는다. 이거는 완벽하게 contradicted information이죠. 그러니까 이는 답이 안 되죠. 왜? 일단 상업화 시도를 한 거니까. 그 다음에 B번 shows the public has no appetite for science writing. 자, 일단 대중에게 접근하게 해서 베스트셀러가 됐으니까 B번은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no가 빠지면 이건 답이 될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C번 Future Dream은 refuses to break down the scientific discoveries it covers. 자, 일단 breakdown. 요거 뜻부터 한번 챙겨보면 breakdown. breakdown은 이렇게 뭔가 좀 깨부수다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건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 이게 분석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분석하다. 그러니까 분석하기 거부한다. 뭐를요? 그것이 그 다루고 있는 과학적인 발견들을, 이거 역시 contradicted information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과학적 발견을 분석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냥 너무 단순화했다고 했을 뿐이지. 그건 남은 건 이제 답은 D 하나인데, 이게 왜 답이 되느냐? Sacrifices too much complexity to make its subject accessible. 이렇게 나왔네. 자, 그러면, 우리, 그, 형광펜 있으시면, 보세요. 다시 형광펜 있으시면 예 simplification too far 이거랑 too much complexity 이게 같은 말이에요. 오케이? 요거를 하이라이트 쳐주세요. 결국 이제 1번에서 필요한 거는 이 부분이었고 그리고 얘를 챙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접근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어디? 첫 번째 문장은 정독, 그 다음에 쭉 보다가 go wrong 이거 하나 챙기고 ultimately 요거 챙기고 그리고 나서 초이스로 가면 가서 읽어주다가
패러프레이즈 표현 챙겨갖고 D를 답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까? 결국 이제 독해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뭡니까? 다 읽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답을 빨리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